용접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용접토치 전문기업 원테크에서 제품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간단한 스몰토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지난 영상에 사용됐던 협소한 공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던 스몰토치입니다. 150A 스몰토치와 두 개의 가스렌지 부속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반 가스렌지 바디와 초미니 가스렌지 바디로 나눠집니다. 토치는 150A 전용이라 반드시 규정된 전류 이하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주부 용접처럼 소구경 파이프를 많이 다루는 곳은 가볍고 얇은 선을 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부속에 맞게 조립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350A 전용 용접 폴더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원테크에서도 간단하게 동강 커넥터와 고정 지그를 만들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토치 손잡이는 안쪽에 홈이 파져서 토치와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분실되면 150A 전용 손잡이를 잘라서 결합해도 무관합니다. 일반 가스렌지 부속은 세라믹이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세라믹 조립 후 콜레척, 쇼캡까지 체결하면 용접거리는 대략 57mm 정도, 용접 공간이 50mm 전으로 나온다면 스크류 캡을 사용해 10mm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영상의 용접 공간은 이보다 더 협소한 40mm 이내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가스렌지 부속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120A 마이크론 전용 토치가 판매되지만 지금 사용하는 150A 전용 토치의 내열성이 높은 편이라 테프론 가스켓을 제거 후 사용하거나 살짝 갈아서 초미니 부속과 결합해도 무난히 용접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 캡까지 장착 후 총 거리는 34mm 정도 나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값싼 중국산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테스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3인치 304 파이프 필패스와 파이널로 진행합니다. 전류는 토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류 150A 극한 세팅입니다. 스몰 토치의 가스는 10 이하로 맞춰야 안정적인 실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테크 정품 토치와 가스렌지 액세서리로 용접을 진행했습니다. 필패스 실딩 효과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이어서 파이널 첫 줄과 두 번째 줄도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04 파이프로 진행하는 이유는 비드의 산화막이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 가스 실딩 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구경 가스렌지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양호한 비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역시 정품입니다. 토치에 열을 많이 받았지만 녹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싸게 팔고 있는 중국산 토치와 가스 부속 세트입니다. 토치를 테이프로 말아서 사용하라는데 조립부터 싸구려틱하군요.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다면 이쯤이야. 고열에 테이프가 녹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용접봉을 녹이는 도중에 산화막이 살짝 생겨서 비드 모양이 원하는 대로 형성은 안 됐지만 그냥저냥 쓸만은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이널 첫 줄을 진행합니다. 쇳물에 계속 산화막이 생겨 비드가 원하는 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가스 실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 두 번째 줄을 바로 진행하는데 용접이 더 이상 불가해서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만약 카본 파이프였다면 포로시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내구성을 버티지 못하는 중국산입니다. 토치도 엄청 뜨거워서 녹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가스렌지망이 녹아버렸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테스트 결론을 말하자면 싸구려 중국산 제품으로 골머리 썩지 말고 국산 정품을 사용해야 않겠니? 리뷰 끝!